이제 요비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여기 3장 11절 보면 어찌하여 태에서 내가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우리 엄마 배에서 나왔을 때 죽어버리지 아니하였던가. 네. 자, 이래서 이제 자기의 태어난 것까지도 이제 원망하면서 결국은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기 3장은 이런 탄식, 이런 원망을 아주 시적으로 아주 잘 고통스럽게 멋있게 이제 표현한 것이 욥기 3장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욥의 그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이제 한탄이 이제 끝나자 그때 엘리바스라는 대만인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친구 세 명이죠, 그렇죠? 너와 이야기하고자 하면 네가 괴로워하겠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보라, 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 네가 힘없는 손들에게 힘도 주었고, 그래서 참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 이 친구도 그 욥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을 합니다. 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다. 너의 말이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세웠고 네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도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참한 일이 너에게 임하여 네가 기진맥진하게 되었고 그 일이 이 질병이 피부병이 너를 치니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너의 두려움이며 신뢰며 희망이며 내 길들의 정직이 아니더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절이 아주 가시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기억해봐라. 자, 보세요. 욥 선생,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이며, 의인으로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좀 쉬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망하는 꼴 보았는가? 올바로 사는 사람이 급산 맞는 꼴을 보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훌륭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은 것 같아. 이제 이 말 이 뜻이에요. 예. 네. 나는 보았지. 악으로 땅을 갈고 고통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악과 고통만을 거두는 것일세.
그것밖에 또 무엇을 거두는가, 거두겠는가. 결국 욥을 어떤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 네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 너는 악을 심었으니까 결국 악을, 고통을 거두고 있다.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너를 부자로 잘 살게 해준 것 같았는데 결국은 네가 심은 악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고통으로 갚아주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런 사람들을 썰어버리시지. 분통 터뜨리셔. 그 콧김으로 그들을 끝장내버리시지. 여기에 이제 콧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콧김을 그러면, 이번에 다 콧김이네. 네, 나스트레오, 콧김이거든. 이게 콧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뜻합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뭐예요? 숨을 어떻게 쉬어? 그래서 콧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엘리바스는 욥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똥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위로하러 왔다는 사람이 욥이 지금 병들었다. 가서 위로하자. 그런 사람이 와서 욥을 똥을 만들고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암에 걸리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요. 친구, 친하던 친구가 찾아와서, 어머, 어떻게 암이 다 걸렸니? 그래 놓고, 너 혹시 나쁜 일 한 거? 그걸 이제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위로한다는 것은 참 선한 행위인데 그 위로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악해요. 그래서 이 조건적일 때는 위로라는 것도 스트레스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적일 때는 다 위선이에요. 무조건적일 때만 솔직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과 그런 위선적인, 형식적인, 혹은 권위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보다는 정말 솔직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자, 저 못된 것들이 사자처럼 어른거리고 맹수처럼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시지. 그 젊은 사자 이빨을 부러뜨리신단 말이야. 그 욥을 뭘로 만드는 거요? 아주 악한 사자, 맹수로 만들어버려. 네가 그동안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결국 봐라. 하나님이 네가 아무 소리 못하도록 고통으로, 질병으로 너를 이렇게 끝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먹이도 잡지 못한 채 어슬렁대는 힘센 사자 신세밖에, 늙은 사자 신세밖에 되겠는가. 그 새끼들은 이리저리 흩어지는 신세밖에 되겠는가.
하다,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저주 중에도 최고의 저주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위선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인적으로 하나님을 소위 섬기고 있죠. 조건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 그래. 왜 안 섬기면 뭐예요? 벌 받으니까. 그런데 이 벌 받기 때문에 안 섬기면 벌 받기 때문에 섬기는 그런 성격, 그게 바로 위선적 성격이죠. 그래서 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래서 자 이제 엘리바스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제 대충 요 정도 이거 뭐 다 하다가는 시간이 한없이 갑니다. 대충 그 주제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마디 이제 근사한 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가 있는가? 사람이 자기를 지은 이 앞에서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다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봐 빨리 부르라 이거야. 아시겠죠? 자 이래서 이제 엘리바스의 1라운드 공격입니다. 욥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라는 세 작자들은 결국 누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참. 자,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응석을 억지를 부리지만 그 속마음은 뭐예요?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속마음. 그러니까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말하는 친구 엘리바스가 병에 걸렸을 때 욥은 엘리바스처럼 그 병든 엘리바스에게 이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처럼 할까?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욥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점에서는 엘리바스와 다를 게 없어.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가 자기 입장에 있을 때 친구로서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한 말처럼 그런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 예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같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리적으로는 생각이 같아. 그러나 인간 대 인간 관계를 맺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욥을 묵사발을 만들었고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를 입장이 바뀌면 과연 묵사발을 만들까? 이제 그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그 다른 점을 다른 것을 뭐가 다르다고 말하게? 그거를 영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욥이 하나 지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지. 조건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한 욥의 대꾸가 이제 5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공격을 받으면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받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자꾸 자기의 도구를 사용해서 욥을 어떻게 자꾸 열받게 만듭니다.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욥을 하여금 이 균형을 잃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욥이 열을 조금 받았습니다. 어디 한번 소리쳐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자네가 몸을 돌려 바라보기라도 할 리가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이밖에 더 있겠는가. 이 어리석은 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분노밖에 더 있겠는가. 참을성 없는 미련한 이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것 분명한 사실이라. 자, 이제 엘리바스는 욥 선생, 당신 부처가 있어. 이제 이런 암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욥이 한 말이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신도 제가 했던 말 맞아 안 맞아요. 욥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금 욥의 죄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죄 속에 있어. 아시겠죠? 그러나 욥은 그것이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정직하게. 그러나 인간이란 것은 불완전하니까 알 수 없다. 내가 모르는 죄도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이밖에 더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욥은 자기의 마음을 조금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나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분노하고 있다. 왜 분노하고 있어요? 도대체 자기 죄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분노에 차 있다. 나는 확실히 죽음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 뿌리째 뽑힐 만큼 망하는 꼴 나는 분명히 보았지. 이 세상에 악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뭐예요? 폭삭 망하는 꼴 나도 많이 봤다. 이제 그 이 말을 하는 욥의 그 마음은 뭐예요? 생각은.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꼴 많이 봤지. 그러나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정말 화가 나.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 어리석은 사람, 그 집안 저주받은 거 분명하잖아. 난 그렇게 단정해버렸지. 그 집 자식들은 어디 가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성문이 마을 회관 법정에서 재판받아도 옹호하고 나서니, 이제 그 집 자식들은 다 사람들이 미워할 거다. 자, 그래서 그들은 굶주릴 것이고, 자, 그 재산은 다 빼앗길 것이다. 실로 불행이란 흙에서 자라나지 않는 법, 재앙이라고 하는 것 땅에서 움트지 않는 법. 재앙은 인간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 불이 불티를 하늘 높이 날리듯 그렇게 인간이 자초하는 것. 내가 자네 같다면 하나님을 찾겠네. 그 어려운 사정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겠네. 그러면 나 같으면, 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못된 집안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벌을 주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즐겁게 만들어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혈한 자의 궤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궤교를 폐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자 이제 이런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욥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맞으면 하나님이 암을 줬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부분이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하나님이 참 고약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안 걸리게 한 거 뭐 다 하나님이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욥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이런 시험을 욥에 걸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모르면 이 욥기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욥기는 헷갈리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뭐 다 하다가 이제 하다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암을 주셨지? 이래서 앉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다 우리는 욥과 욥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욥기를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참, 이 쓴 글을 보면, 그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안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렇게 모세가 썼다는데 참 놀라운 영적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식을 징계한다. 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벌과 징계가 있습니다. 자, 벌. 벌은 우리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벌. 벌은 뭐예요? 죄 그 자체가 벌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자식 너 벌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벌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선택했어. 죄라는 것은 조건적이야. 조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스트레스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유전자가 꺼져서 자 벌을. 질병이 발생한다. 결국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징계와 벌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어도 징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벌이라는 단어는 죄고 징계는 chastisement라는 그것은 뭐냐면 교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올바른 길로 어떻게 이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적 문화 정신 세계에서는 벌과 징계가 다르지를 뭐예요? 않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서 벌 준다는 말이나 징계 처분한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벌은 원래 벌 속에 있던 인간이 구원을 해 주려고 그래도 뭐예요? 거부해 버리니까 계속 그 벌 속에, 죄 속에 있는 거고. 아시겠죠? 징계는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또 무엇을 받아들여? 성령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자꾸만 뭐예요? 악령 쪽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아들였는데 또 이 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디모데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어떻게 한 것은 내가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줬다.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고 있어? 해방하고 있다. 거절하고 있어. 그리고 자꾸 악령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그 성령의 음성을 회방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징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벌이 아니죠. 이미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뭐 속으로 들어가 있어?
벌 속으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더 들어가고, 성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고 있어. 성령의 음성을 자꾸 거부하고 있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타일려도 그 타이름을, 그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말려도 안 들어.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다? 사단에게 내어줬대. 그러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충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고 싶으면 가거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 그래, 글로 가고 가서 돼지고 싶거든 돼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의 하는 얘기들을 다 잘 들어보니까 충고로 더 이상 될 일이 뭐예요? 아닐 거라, 아닌 것 같아. 실제로 다시 사단 편으로 가서 한번 뭐예요? 한번 쓴맛을 보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 딸 얘기를 했듯이, 그래. 하고 싶거든.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어디까지, 요즘 한국말로 한다면은, 뭐를 쳐봐야? 바닥을 쳐봐야. 그래서, 사실 암에 걸린 것도 바닥을 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야, 이제,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이 나의 문제인 줄을 뭐예요? 알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것은,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란 말은 내가 더 이상 막지 않고 또 충고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사단에게 가기 싫은 놈을 사단 쪽으로 뭐요? 확 쳐넣어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알렉산더 후메네고 말 안 듣는다고 하는 무새끼들 가기 싫어하는 사단 쪽으로 막 억지로 막 강제로 밀어 버렸다.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은 자꾸 우리가 뭐예요? 무선적 사고 방식이요. 그게 형벌적 사고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징계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징계 그러면 직접 고통을 가해서 버릇을 고쳐야지 이놈의 새끼.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런 뜻과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지금 욥이 이런 상황,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아무리 욥에게 자기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봤으나 욥이 뭐예요? 계속
안 하면 조건적이라고 아마 우겨 왔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바닥을 치는 일이 있어야만 욥이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 자, 이러면 이제 됐어요. 그런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 그런 적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냐.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냐 할 것은.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뛰어넘읍시다. 5장이 욥이 하는 이게 다 엘리바스가 욥한테 한 말이었어요. 드디어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이제 그 엘리바스의 그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뭐요? 엄습하는구나. 이거 참 조금 쉬운 번역으로 갑시다. 여기 나의 그 고통, 분함,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재앙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닷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착하게 살아온 대가로서는 너무 뭐요? 너무 심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엄청 너무 많다. 이게. 아. 그래서 참,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거움으로 내 말들이 삼켜졌느니라. 그것도 참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아주 영어 번역도 힘들게 번역을 해놨어요. Impetus. 말이 그친다. 아주 번역법마다 다 달라요. 거칠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통이 내 생각보다 너무 뭐예요? 너무 많아서 내가 내 말이 어떤 말을 거칠게 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빨고 있다.
이제 여호와는 이제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 하나님은 말이야,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인간인데 나 같은 인간에게 나를 관역으로 삼았어. 삼아가지고 독화살을 쏘니 내 살이 그 독을 지금 흡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시고 계신다. 이제 욥의 입장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욥은 지금 이 말을 서두르 해서 이제 자기는 이 정도의 고통을 받을 짓을 한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이러냐? 이제 하는 얘기를 쫙 해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저녁에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한 이 오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 가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욥일지라도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욥을 관역으로 삼아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욥이 욥의 생각. 지금 이 부분에서 욥은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 사단이 준 오해로부터 욥을 해방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실는지 참으로 흥미진진한 얘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우리들도 욥처럼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